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일 0시 기준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 증가했습니다. 남구 소재 의료기관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은 218명으로 늘었습니다. 북구 소재 사업장과 달서구 소재 사업장 각각 1명, 서구 동전 노래방 3명 등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확진자가 38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17명, 경주 5명, 포항 김천 2명, 안동, 영주, 경산, 고령, 울진 1명 등입니다.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안동에서도 거리두기 3단계가 4주 더 연장됐습니다. 일부 바뀐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먼저 9월 6일 오늘부터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8인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장별로 총 50인 미만이 입장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제곱미터 이상 준 대규모 점포 및 종합 소매업에는 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관리하도록 권고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현재의 감염병 유행 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감소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9월 한 달간이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영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머티리얼즈가 8천억 원대 신규 투자를 상주에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이와는 별개로 영주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주의 향토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배터리 핵심 소재 공장을 상주에 건립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시와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15개 기관단체는 6일 SK머티리얼즈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지역 투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런 이 일대로 상주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철회가 가능하면 철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그걸 뭐 지금 그렇다고 포기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 같은 영주시의 대응에도 기업의 굴욕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규탄 대회는 SK머티리얼즈가 상주에 배터리 부품 공장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반대 투쟁이 아니라 영주시의 시장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향후 투자 계획을 바꾸자 하는 굴욕적인 규탄 대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민들도 SK머티리얼즈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음에도 8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는 타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SK는 최고의 이용 물질을 영주 시민에게 안겨놓고 영주 시민들을 전에 아주 무시한 처사거든요, 지금. SK만 해보내야 됩니다, 여기.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가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주간 발생했던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성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종합 이슈를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경북도의회가 군의 대구 편입 결정을 중앙정부로 밀어버렸다는 뉴스 정리해보고요. 다음은 대구형 협치 모델로 명명된 홍일학 대구경제부시장이 1년 만에 물러났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끝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주도 연장된다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북도의회가 군의 대구 편입안을 철회하지 못하고 묘한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지난 2일 경북도의회는 군의군을 대구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했는데 찬성안과 반대안 모두 부결하는 희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찬성안에 대해선 찬성 28명, 반대 29명으로 부결됐고 반대안에 대해서도 찬성 24명, 반대 3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도의회는 찬성 반대 의견 모두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경북도에 통보하면서 찬반 결정을 통한 정치적 부담은 덜었지만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책임을 중앙정부로 떠넘겼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경북도는 찬성 반대 의견이 없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적시해 군의군 대구 편입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군의군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안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군의군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안인데요. 이번 도의회 결정이 신공항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도의회 입장과 별개로 군의군 편입은 추진될 수 있지만 당장 연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나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확정 과정에서 군의지역 협조를 얻는 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공항 건설 지역 내 각종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군의군이 쥐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개발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군의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군공항 관련 23건, 민간공항 관련으로 29건이 있습니다. 공항 신도시 조성 관련해서도 30건이나 군의군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간 사업자 선정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해 7월 대구형 협치 모델로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맡은 민주당 출신의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 부시장직에서 물러났다고요? 네, 지난해 7월 권영진 대구시장의 요청으로 대구 경제부시장직을 맡은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 지난 1일 부시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직을 맡은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 시장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홍 전 의원이 부시장을 맡으면서 대구형 협치 모델로 불렸는데요. 홍 전 의원은 대구가 잘 되는 길에 진보 보수가 없다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유치했고 올해 국비 예산도 4조 원 규모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퇴임 후 나흘 만에 공식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네, 끝으로 대구와 경북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주 더 연장된다고요? 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현행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기준은 다소 완화됩니다. 기존까지는 예외 없이 4인까지만 허용됐지만 지금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4명 있으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한 방문 면회도 허용되지만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때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 있다며 최소 인원만 고향을 방문하라고 권고했고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